오늘은 매운 블랙면 백제 거 한번 이제 먹어보려고 하네요. 백제 거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거네요. 백제라고 써 있죠? 그 송주냉면 블랙면은 많더라고요. 리뷰가. 그래서 뭐 맛이 없다 뭐 그러시는 분도 계셔서 뭐 2, 3일 놓고 먹어야지 맛있다 뭐 그런 맛. 이거는 무난하다고 그러면 많이 맵지도 않고. 그냥 시켜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냉면 사리. 굉장히 잘 분리되어 있네요.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냉면 육수. 큼지막하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매운 거. 매운 소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한번 끓여봐야겠죠? 준비가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넣어봐야겠죠? 흐려. 이제 육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육수가 따는 곳이 있죠? 따는 곳이 있는 게 진짜 편해요. 아이고, 안 질겨서 안 따지네. 육수가 약간 걸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운 거. 저 이제 시켜 먹는 거 매운 거 처음 먹어봐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매운 거를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잘 비벼야겠죠? 맛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맛일까요? 기대 반 걱정만. 맛있으면 좋겠다. 시식을. 그렇게 많이 맵진 않네요. 매운 느낌을 냈다? 그 정도? 약간 풋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건 이제 풋내가 날 수, 나,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와사비죠? 딴 집에 있는 거 와사비예요. 잘안 타지네. 와사비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와사비 넣으면 맛이 더 진해져요. 더 이제 깊이가 있어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라서 와사비까지 넣었습니다. 약간 매콤할까 말까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맵진 않고 그래도 좋네요. 그래서 너무 매우면 못 먹잖아요. 근데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막 후루룩 하고 먹으니까 약간 매운 게 올라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청양고추보다는 드래요. 그게 좋죠. 청양고추가 굉장히 맵잖아요. 맵다. 맵기는 맵네요. 네, 그 불편하게 매운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매운 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맵다. 혀끝이 맵네, 혀끝이. 이게 열 봉지에 1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열 봉지 하지 않고 다섯 봉지씩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쵸? 매워. 혀끝이 매워요. 근데 맛으로 치자면 맛있진 않아요. 다시 이제 돈 주고 시켜 먹을 그런 맛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근데 매운 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놓아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면 딱 맞냐면, 그 비빔면 있잖아요, 비빔면. 비빔면을 먹으면 약간 매콤달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냉면 맛이 안 나요. 일단은 안 나고, 맵기는 매운데, 고춧가루 그런 맛이고, 그쵸? 애매한 거죠. 사람들이 사 먹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거 왜돈 주고 사 먹는지. 그냥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약간 실망스러운. 차라리 다음에는 소스를 하나만 넣어봐야겠어요. 차라리 덜 매우면서도 냉면 맛은 나게. 뭔가 빠졌어. 뭔가 빠진 맛이에요. 매워.
잘 드시는 분들은 국물도 먹을 텐데 국물 못 먹었어요. 뿌릴 것 같아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먹다가 못 먹으면 이제 빨간 거 버리고 육수만 넣어도 돼요. 아, 매워. 먹으면 먹을수록 맵네요. 아이고, 매워라. 괜히 고생하네요. 돈 들어가면서. 고춧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쵸?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수 주자면 빵점이에요. 빵점.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스타일도 아니네요.